이 범행, 청량한 행, 몸뚱이 이 자체가 청량한 행이라고 한다면은 마땅히 알아라. 범행이 즉시 비선이며, 청량한 행이라고 하는 것이 곧위 비선이 되며 선하지 아니함이 되며, 몸뚱이는 그건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야. 선악하고 관계없어. 몸그 자체만 두고 보면은 행동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몸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이 작동을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야. 작동을 했을 때 선한 일도 되고 악한 일도 되는 거죠. 그래서 마땅히 알아라 범행이. 그러니까 결국은 몸뚱이가 범행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속뜻은 그래. 이 몸뚱이 이거 가지고 청정한 행위라 하지 마란 말이야. 즉이 비법이며 곧법 아닌 것이 되며, 몸뚱이 그 자체는 법이 아니죠. 그대로 있는데 그거 뭐 무슨 말하자면 송장이 무슨 그 저기 저 법이다 법이 아니다 그게 따질 일이 아니죠. 어떻게 작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법이 되기도 하고 아무것도 그 죄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또 즉이 혼탁이며, 이 몸뚱이는 가만히 따져봐요. 혼탁한 거잖아. 혼탁한 거야. 아주 어떻게 된지 사실 몰라, 이 몸뚱이가. 나는 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무슨 음식을 먹을 때 바로 이 음식이 내 체질하고 맞는지, 내 몸에 지금 이 상태에서 내 몸에 맞는지 하는 게, 그게 이제 표현이 딱 되는 그런 기계가 없나. 그래. 왜 그런 걸 개발 못 하는가. 그래서 그 사람 체질에 맞느니 안 맞느니 그뭐 여러 가지 뭐그 오링 테스트니 뭐 해가지고 이야기가 많지만은 그 정확한 거 아니거든요. 그 아주 그 혼탁에 먹어서 이게 독이 되는지 약이 되는지 전혀 모르고 먹는 거예요. 체질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냥 우리 습관대로 그냥 먹는 거죠. 그냥 캄캄해 한마디로 몸은 몸뚱이 그 자체는 캄캄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 혼탁이다. 또 즉이 취약이야. 냄새나고 악한 거야. 냄새나고 취오라고 해야 되겠죠. 취오, 더러운 거다. 냄새나고 더러운 것이다. 사실 몸뚱이 냄새나고 더러운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씻어주잖아. 매일매일 씻어줘도 또 돌아서면 또 더러운 거야. 참, 그뭐 더러운 거 길게 이야기할 거 없죠. 즉이 부전이야. 부전한 거야 또. 몸뚱이는 부정한 거야. 그뭐 범행이나 할게뭐 있어 몸뚱이 가지고. 화엄경에서 그런 식이라고 한마디로 너무 몸뚱이 가지고 무슨 청정 계행 지킨다고 딱 해서 그게 무슨 뭐 청정 범행이라고 너무 그렇게 집착하지 마라 이 말이야. 그게 소승불교에서 워낙 그걸 가지고 집착하니까 지금도 그런 관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내가 요즘은 이제 그런 잔소리 안 하는데, 신도님들 법당 관리하라고, 뭐 좀, 절에 좀 익숙하게 다닌 사람 보고 법당 관리하라고 법당에다 뜨, 어, 그 내보내 놓으면은, 그 어쩌다가 이제 절에 와가지고, 증성스럽게 이제, 초나 향이나, 이런 것을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꼭 당신이 가져온 초를 가지고 불 켜서 올리고 싶은 거야. 그리고 왜안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 이제 올리려고 보면은 옆에 이제 불이 켜져 있다. 그러면 할수 없이 이제 불을 켜가지고 이제 탁자에다 이렇게 꽂아놔 올려놔. 나무에다 올려. 그게 이제 다탈 때까지 그대로 있으면 그 위험하긴 해. 근데 법당 관리하는 사람이 벼락을 치는 거예요. 거기다 말이야. 촛불 켜놨는데 또 거기다 촛불 켜가지고 나중에 어쩌라고 그러냐고 하고. 그 사람 내려간 뒤에 자기가 그거 정리해도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완전히 정남이 다 떨어지도록 그렇게 꾸짖는 사람들이 있어. 그 법당 관리할 자격이 없는 거야. 그 사람 마음을 읽어주고 그 사람이 정성을 다 바친 뒤에 그래 나중에 자기가 정리해도 되거든. 그렇게 하라고 법당에다 내놓은 거 아니여. 잔소리 하라고 법당에 앉혀놨나? 그런 사람이 많아. 그래가지고 신도님들을 이렇게 그잘 이렇게 교화를 하고 잘 친절하게 가르쳐서
절에 오게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로 쫓아버려, 쫓아버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향도, 향 그거 뭐 한 개, 두 개 꽂혀 있는데 또 꼽으면 어땠어? 아무 상관없잖아요. 열 개, 스무 개 꽂아도 상관없어. 그 꽂혀 있는데 또 꼽았다고 난리를 치는 거야. 벼락을 치는 거야. 아, 내가 그런 걸 봤어요. 보고 어떻게나 가슴이 아픈지. 그 주지 스님이 또 거기다가 그 앉혀놓은 보살을 내가 말 못하는 거야, 또. 저런 또 그래. 아, 사장이 앉혀놨는데 사원이 그거 함부로 그 사람 이래저래 할 수 없잖아요. 또 그런 질서는 있거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법도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너무 그렇게 지키고 자기 고집만 가지고 자기가 아는 것만 가지고 옳다고 그렇게 향을 10개 20개 꽂으면 어땠어? 촛불을 10개 20개 꽂으면 어땠어? 나중에 위험하면 자기가 정리하면 되지. 예. 그렇게 사람이 융통성이 있으라고 불법 배우는 거지 그렇게 꼭 맥히가 융통성 없으라고 불법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또 그 다음에 위 가인이며 가히 싫어할 것이 되면 그 몸뚱이 싫잖아요. 병나고 뭐하고 하면 에이 몸뚱이 간수하기 참 싫어. 정말 늙고 병들면 이게 보통 걸거적거리는 문제가 아니야. 유위역이야. 어길 유자 어길 역자야. 전부 내 마음하고 전부 어기는 거야. 뭐 날씨 꾸불이하면 왜 그래 몸은 무거운지. 에. 다친 데나 왜 그래 또 아픈지. 또 음식이 당길 때도 있고 안 당길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기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몸뚱이가. 잡염이야. 왜 이리저리 뒤섞여 있어. 아주 그 석질 잡자 물들염자 막 이렇게 그 영 한마디로 막 몹쓸 것이야. 몸뚱이라는 게. 그래 결국 가서는 뭐다? 사시라고 했잖아. 시체다 이 말이야. 결국은 시체야. 이 몸뚱이라는 게 시체. 그래 몸뚱이가 뭐 이렇고 저렇고 했다고 그래 청정범행. 청정범행 참 좋아한다. 예. 그걸 여기서 내가 이제 그 이면의 그 뜻을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뭐야? 충치잖아. 몸뚱이가 결국은 죽고 나서 시체는 금방 벌레 구더기가 되는 거야, 벌레. 바로 뭐 벌레가 그냥 버글버글 하는 거야, 뭐. 그렇습니다. 그래,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누가 돌아가시면 그 시체를 처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길이 있어서 잘 처리하지만 옛날에는 정말 여름에 뭐 초상이 났다 하면은 그게 무슨 비닐이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금방 그냥 벌레 구더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상황을 그대로 설명해 놓은 겁니다. 몸뚱이의 과정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몸뚱이라는 게. 만약에 이 몸뚱이가 청정범행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알아라. 범행이 범행은 이런 것이다. 벌레 구덩이가 범행이다. 청정범행이다. 죽은 시체가 범행이다 말이야. 잡염된 것이 범행이다. 그리고 모든 것을 전부 내 마음하고 어기는 것이 범행이다. 부정한 것이 범행이다. 취욕 아주 냄새나고 더러운 것이 범행이다. 그럼 그 범행이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렇다고 또 날 넘어가지고 함부로 행동하라는 뜻은 아니요. 이거 잘못 들으면은 또 이제 그 어떤 그 날이 넘어가지고 안 배운 것만 못할 경우도 있어요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삼신업이라 몸이 하는 업. 만약 신업이 이 범행잔된. 그 여기 이제 그 한문에 토를 달았을 때 읽는 방법이 시 범행자인된이라고 이제 토를 우리가 그렇게 써놨지만은 제대로 하려면 시 범행잔된이라고 이렇게 읽어야 돼. 이게 이제 옛날에 율곡 선생이나 태계 선생 같은 분들이
유서에 토를 달면서 그렇게 규칙을 딱 정했어요. 그래, 그렇게 읽어보니까 자연스럽잖아. 범행 잔된. 만약에 자자에다가 음이 달렸으면은 작이라고 하면 작인된 이렇게 읽어야 되겠지. 그렇지만은 그 음이 안 달렸고 토가 안 달렸고 자이기 때문에 잔된이라고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건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전부 이제 그렇게 맞춰서 보면 돼. 범행이 즉시 행주자와며 몸 움직이는 신업, 몸의 업이라는 게 뭐예요? 그걸요. 몸의 움직임. 앉고 가고 서고 눕고 하는 거. 이게 몸 작용 아니야. 몸의 작용이라. 그럼 그게 범행이야? 좌우 고시. 오른쪽으로 돌아보고 왼쪽으로 돌아보고. 이게 우리 몸이 하는 일이야. 좌우 고시가 그러면 돌아보는 게 이게 범행이야. 그 범행 아무것도 아니네 결국. 청정 범행 닦고 닦아 해놨잖아. 우리 저 발언문에. 청정 범행 닦고 닦아. 출가한 사람들의 그 행동 거지를 규제하는 데는 그렇게 이야기해놨어. 여러분들 그 발언문 아시죠? 청정 범행 닦고 닦아 서리같이 엄한 계율. 서리같이 엄한 계율. 털 것이들 범하니까. 털 것만치도 범하면 안 돼. 그런데 환경에서는 그거 완전히 타파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뒤엎어버리고 완전히 깨부셔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럼 몸뚱이가 뭐 청정 범행 닦고 닦아 서리같이 엄한 길 털 것인들 범하니까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면 이 몸뚱이가 앉고 눕고 서고 하는 게 그게 청정 범행이야? 그 참 청정 범행 아무것도 아니네. 좌우 고시 오른쪽으로 돌아보고 왼쪽으로 돌아보는 게 이게 청정 범행이야? 굴신 부항, 몸을 구부리고 위로 이렇게 쳐다보는 것이 청정 범행인가? 이런 뜻이라. 그 굴신이란 말 내가 한마디 또 재밌는 이야기 하지. 성철 스님이 해인사의 방장으로 있으면서 거기 이제 나를 보러 오거든 삼천배를 해라. 그래 삼천배를 해라 해가지고 무조건 삼천배 절하는 것이 유행이어서 지금도 그 유행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법정 스님이 있다가 삼천배 하려고 채우려고 하니까 앞에다 방석을 이만치게 한 다섯 개쯤 놔. 그러면 반만 조금만 구부려도 무릎이 딱 닿으니까 무릎이 닿으니까 절하기가 얼마나 쉬워. 그렇게 꾀를 부린다고. 뭐 그렇게 안 하고 착하게 한 사람도 물론 있지만은 그런 사람까지도 생기고 그래. 그래갖고 얼마나 빨리 하는지 번개같이 하는 거야. 번개같이 하는 거라. 그 법정 스님 가만히 보니까 우습지도 않거든. 야, 저거 운동이 저게 무슨 절인가? 절이라면 절을 한 배를 하더라도 한 번을 하더라도 마음을 딱 담아서 아주 정성 들여서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절이지. 그게 무슨 숫자에 무슨 절 의미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불교 신문에다가 성철 스님 삼천배는 굴신 운동이다 그래버렸어요. 굴신 운동. 굴신 운동이다고 불교 신문에다 써버린대. 한참 그 스님 젊을 때 아주 기가 팔팔할 때 그런 거 보고 못 견딜 때 굴신 운동 근사하잖아요. 굴신 구부렸다 폈다 구부렸다 폈다 하는 운동이다. 딱 그거도 보니까 딱 보니까 굴신 운동이야. 이거는 절이 아니야. 전혀 마음은 어디 간지 알 수도 없고 숫자만 채우느라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무튼 그런 굴신 운동도 굴신 운동하는 절도 뭐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그러면 몸뚱이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범행이야? 그게 범행이냐고. 그 운동선수들 잘하잖아요. 그런 거는. 운동선수들 너무너무 잘하잖아. 환경은 이렇습니다. 와, 이거 참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속에 이런 거 범행품 보고 속에 툭 터져버려야 돼. 속에 툭 터져버리고, 그러면서 또 지킬 거 잘 지키고. 그게 중도라. 그게 중도야. 속에는 툭 터졌으되 지킬 것은 철저히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어라. 만약에 말이 이 범행인데 범행은 즉시 음성, 풍식, 소리를 내고
바람이 또 들락날락 하잖아요. 그게 말이잖아. 무슨 말을 하든지 좋은 말을 하든지 나쁜 말을 하든지 간에 그 소리 내는 게 그게 말이거든. 그 다음에 순설 후문 이제 입술 혀 목구멍 이런 것들이 동원이 되잖아. 말하려면 그게 동원이 다 돼요. 그래서 기침도 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다 동원이 되는 거야. 그럼 그게 범행이야? 목구멍이다, 혀다, 무슨 뭐 입술이다 이런 거 말할 때 동원되는 거 이게 범행이야 그러면? 그럼 범행 별거 아니네 결국. 그 다음에 토랍, 억종 이것도 이제 숨을 토하고 그 다음에 막고 억은 막는 거고 그 다음에 내뱉는 거고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상대적인 그 표현인데 그게 이제 숨이 들락날락 하면서 소리를 내잖아요. 그래서 소리가 형성이 됩니다. 그 뭐 뭘 가지고 범행이라 할 게 있냐고. 그 다음에 고저 청탁. 우리가 말을 하려면 높은 말, 낮은 말, 맑은 말, 탁한 말 이런 게 다 음성이 소리가 그래 고저 청탁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음성의 속성인데 이런 것들을 전부 범행이라 할 거냐 말이야. 이것이 그 전부 범행이겠네 이런 뜻이라. 만약에 말이 범행이라면 범행이라고 하는 것은 음성 풍식하며 순설 후물이며 토랍 억종이며 고저 청탁 이런 것이 전부 범행이겠네. 그 조금만 생각 있는 사람 같으면 아 참 그래 그렇게 범행이라고 그렇게 고집할 게 없구나 고집할 게 없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어느 날 저 법당에서는 청정 범행 닦고 닦아 서리 같이 엄한 계율 털 것인들을 범하니까 털 것만치도 범하면 안 된다 이러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다 이해하고 수용해야 돼. 그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고 그렇게 수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엄경이 차원이 높다는 게 그런 거. 화엄경 이 범행품을 안 보면 이런 것 어디서도 못 봅니다. 어디서도 못 보는 거 이 차원 높은 소리를. 불공하면 우리가 불공할 때 뭐 그 예를 들어서 그 다기에다 물을 올린다. 그리고 이제 밥을 올린다. 그러면 다기 노쇠 그릇이 불공이냐? 그러면 물이 불공이냐? 그 물을 떠서 들고 간 그 손이 범행 불공이냐?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뭐 멍해져 버리죠. 그걸 사실 거기에 딱 집중해서 그것을 진지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물이 불공이냐? 물을 떠가는 다기가 불공이냐? 한 걸음 한 걸음이 불공이냐? 그 불공은 어디에도 없잖아. 어느 것도 불공이 아니잖아. 아주 차원 높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참 그런 식이에요. 전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업, 말의 업이 만약 이 범행이라고 할진는 범행은 즉시 희거 문신 일어나고 거하고 묻고 또 약설 광설 간략하게 설명하고 아주 길게 설명하고 또 유설 직설 비유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직설 바로 법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말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잖아요. 그 다음에 찬설 회설 찬탄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그 부족한 점 그런 것을 이제 헐뜯어서 설명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알립설 수속설 그것을 딱 안정시키는 그런 설명 그 다음에 세속적인 어떤 그 관례를 따르는 그런 설명 현요설 환하게 이치를 다 드러내는 설명 이런 것들이 다
범행이 있구나. 그 무엇도 아니다 말이야. 그 무엇도 아니다. 궁극에는 그겁니다. 그 무엇도 집착할 것이 없다. 그 다음에 약의가 이 범행인데 우리의 의식이죠. 생각, 뜻 그런 것입니다. 범행이 정시 각이며 의식이라고 하는 게 뭔가 지각하고 느끼는 그런 작용을 하잖아요. 의식이. 아 춥다. 덥다. 이런 것을 지각하잖아요. 시관이며 무엇을 관찰하는 거라. 마음속에 이렇게 관찰하는 것. 또 시분별이며 또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제 분별해서 아는 거죠. 관찰하고. 그 다음에 종종분별. 가지가지로 또 분별하고. 시억념 기억해내는 거예요. 아 이거 지난번에도 공부한 것인데 하고 이렇게 기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억념이죠. 또 종종억념 가지가지를 다 기억해내는 거. 시사유며 다시 이제 그것을 생각을 지어서 깊이 이제 사유하는 거죠. 그 뜻을 종종사유라 가지가지를 다 사유하는 것이며 환술이며 궁극에 가서는 의식의 작용이라 내 생각의 작용이기 때문에 환술이에요. 환술. 그 마술사가 그냥 눈속임 하는 일이라 의식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면몽이야. 잠자다가 꿈꾸는 일이라. 의식이 꿈꾸잖아요. 의식이 잠자면서 꿈꾸잖아. 그게 그럼 범행이요. 그 무엇도 범행이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범행에 그렇게 집착하지 마라. 서리같이 엄한 계율 털 것인들 범하니까 털 것도 범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한편 그 무엇도 범행이라고 할 것은 아무것도 없네. 꿈 깨라 이 말이야. 그 속 시원하게 살도록 해주는 게 이게 화엄경입니다. 화엄경의 차원이라는 게 이렇게 달라요. 그 다음에 의업이라 만약에 의식의 업이 이 범행인데 당지 범행이 마땅히 알아라. 범행이 즉시 사상 한열 기갈 고락 우희 이런 것들이 전부 범행이겠구나. 그건 의식이 말하자면 그것을 감지하잖아. 우리 생각이 전부 감지하잖아. 춥다, 덥다, 괴롭다, 즐겁다. 이거 전부 생각이 감지하는 거지. 딴 게 감지하는 게 아니거든요. 생각이 느끼고 아는 거죠. 그럼 그게 전부 범행이란 말이에요. 아유, 춥다. 아이고, 덥다. 아이고, 즐겁다. 아, 이거 재밌다. 이거 괴롭다. 이건 마음에 안 든다. 싫다. 그럼 이게 전부 범행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 거기까지는 그렇다 손치고 부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시 부처님이 범행인데 색시불야 형상 눈에 보이는 사물로 우리 눈에 다가오는 그 모습이 부처냐 법당에 모셔놓은 불상 그렇게 해도 좋아요. 수 그러면 부처님의 그 어떤 형상 말고 부처님이 무언가를 느끼는 것, 또 우리가 무언가를 보고 느끼는 게 이게 부처냐. 상, 그것을 느끼고 그 다음에 감수해서 그것을 생각을 또 지어가는 이 상, 이것이 부처냐. 그 다음에 그 생각을 좀 더 이제 진행시키는 것, 그게 행위입니다. 의식을 좀 더 진행시키는 게 행위예요. 그것이 부처냐. 식, 우리 인식 속에 뿌리 내리고 인식 속에 자리 잡는 것, 이것이 부처인가. 상시부랴 모양이 부처인가, 30 이상이죠. 그 다음에 80종호가 부처이냐. 머리 위에 그냥 정상 육계상이 있다든지, 뭐, 팔이 수수과설이라, 손이 무릎을 지나가도록 이렇게 길다. 이게 부처냐 말이야. 그러면 뭐, 손이, 팔이 길어가지고 무릎을 지나가는 거, 원숭이는 잘도 지나가대. 원숭이 손은 길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부처겠네. 예. 참, 하여튼 황제는 기가 막히죠. 어. 어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동안은 그냥 우리 상식에 맞춰가지고, 정말, 서리 같은 어떤 그, 규칙을 딱 세워가지고, 거기에 향인을 하나 꽂아놨는데 또 두 개 꽂는다고, 막 벼락을 치는 거, 그것하고, 그 열 개, 스무 개 꽂으면 어때? 나중에 위험하다 싶으면 그 다 법당 관리한 사람이 그걸 정리해서 잘 하면 될 것을. 한 개 꽂아놨는데 또 두 개 향 꽂았다고, 하, 모처럼 저래 와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향 하나 피워서 꽂는데 그걸 그렇게 사람 무한하게 그렇게 사정없이 면박을 줘가지고 그렇게 하는 관리인. 그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가슴에 못이 박히게 한 그런 관리인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 우리가 일단은 참 사람이 세상을 사는데 소견이 터지고 봐야 돼, 소견이. 예. 소견이 터지고 봐야 돼요. 아, 살림에는 눈이 보배라고 하듯이 소견이 터져야 돼. 그 눈이 뭡니까? 소견 아닙니까? 안목 아닙니까? 안목.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다 연관시켜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부처님 30 이상 80종호 뭐가 부처냐 말이에요. 그러면 신통 부리는 게 부처냐? 업행이 부처냐? 부처님도 부처의 업이 있고 몸뚱이를 가진 이상은 행동 거지가 있는데 그게 낱낱이 부처냐? 과보가 부처냐? 부처님의 신구의 삼업에도 의뢰이 따르는 과보가 있으니까 그 과보가 부처냐? 그 무엇도 그건 그런 것 하나하나를 부처라고 하기로 하면은 원숭이도 팔이 기니까 부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뿐이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로 하면 뭐 끝도 없는 거예요. 끝도 없이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에 대한 집착을 확 날려버려. 일체 이 일체상이 증명제불이라 일체상 떠난 것이 곧 부처니라. 금강경에 이 일체상이 증명제불이다. 모든 상 떠난 것이 곧 부처다. 그 어떤 상에도 구애받지 않는 것이 부처다. 그렇습니다. 교법이라 그 다음에 약 법이시 범행인된 교법 이것이 범행인된 정멸이시 법이야. 정멸을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재행무상시 생멸법 생멸멸이 정멸비라 정멸이 나게 된다고 이렇게 이제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열반 참 중요한 낱말이죠. 정멸만치 중요한 낱말이 열반이야 또. 그럼 열반이 이 법이냐? 불생 불생불멸 이야기 많이 하죠. 불교에서 중요한 이야기 낱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불생이 법이냐? 불기 이것도 이제 소승불교에서 이제 일으키지 않는다.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 하는 그런 그 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법이냐? 불가설, 가히 말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이것이 법이냐? 무분별, 분별 없음이 이것이 법이냐? 무소행, 행할 바 없음이 이것이 법이냐? 불합집, 합해서 모인 것이 아니다. 그 무엇도 합해서 모인 것이 아니고 낱낱이 다 흩어진다. 그런 이제 소승교리도 많죠. 이것이 법이냐? 불수순 따라서 순하지 아니한 것이 이것이 법이냐? 무소득 얻은 바 없음이 이것이 법이냐? 반야심경의 핵심은 무소득이거든요. 이 무소득고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주 반야심경의 핵심입니다. 무소득 얻을 바 없다. 궁극에는 그 무엇도 얻을 바 없다. 이것이 법이냐? 참 아주 대단한 가르침입니다. 이게 범행품이요. 그래서 선사들은 이런 걸 아주 좋아해요. 그 뭐 소소한 규칙, 소소한 계율에 묶여가지고 그렇게 끙끙 앓다가 이런 그 법문을 딱 보니까 완전히 해탈한 것 같거든요. 완전히 해탈한 것 같은 거야. 그 어디에도 구해받을 게 아니구나.
그렇다고 당장에 나가서 뭐 지멋대로 행동하라는 것은 아니고 또 행동하지도 않고 이러한 내용을 알수록 더 잘 지키고 지킬 것은 더 잘 지키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약승이 시 범행인데 예류과가 시성이냐 예류과 하는 것은 그 유에 참여한 향 참여하려고 한 단계 그 여러분들이 전부 예류과예요. 일단은 왜냐 성인의 무리에 참여하려고 이렇게